이제 둘 다 미대생이어서 그냥 둘 전시들 원래 다 알아보고 했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서 오게 됐어요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도 없었는데 부산 비엔날레는 다행히 열려가지고 다행히 올 수 있었어요.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.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긴 한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여기 2층에 있는 거 영상 보니까 아, 저 어린 나이에 사실 겪지 않아도 될 거를 그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런 걸 겪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웠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족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교통도 일단 그런 것도 편하고 먹거리도 맛있더라고요. 힐링되는 느낌. 각자 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작품을 받아들이는 시선이 달라서 그런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. 파란색이요. 아 여기 영도 이 전시장도 이렇게 해안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부두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파란색 바다색이랑 비슷해서. 저는 약간 현대미술관 봤을 때 초록색 수직장만 보고 되게 좀 크게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록색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. 번잡하진 않은데 그래도 바닷가가 있어서 홍콩 같은 느낌? 아무래도 부산 자체가 좀 관광이 좀 발달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관광하면서 겸사겸사 좋은 작품들도 많이 보고 좋은 그런 일석이조? 홍보대사야?